한의원 약침은 효과 있어요. 약침은 효과 있었어, 약침은. 약침은 맞아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번부터. 약침은 효과 있는데, 약침 맞는 날, 못 움직여. 약침 맞으면, 그날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등이 너무 쑤셔, 막. 공진당, 먹죠. 공진당, 여러분들. 먹고 있죠. 공진당도. 공진당은 저는 잘 봤습니다. 중간에 운동 그만한다, 별풍 500개? 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타님, 별풍 2000개 줘도 운동할 거예요. 저 원래 뭐, 어금니 물면 진짜 저 열심히 합니다. 저 원래 어금니 물면 열심히 해요. 진짜로.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두께가 운동을 꾸준히 하나 못 하나. 저 두께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지, 병신 삽질하는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6개월 뒤에 당구 한번 살벌하게 한번 할게요, 당구. 지금은 안 돼, 탕탕탕아, 지금은. 기다려봐, 지금 안 돼. 그러니까요. 확실한 것 같아, 그거. 목의 근육이 굳어가지고 어깨 쪽으로 내려와서 그런 거 맞아요, 맞아. 별풍께 2000개 대 가방콜 저랑 스포츠팬님?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아, 네, 상우님. 테이블은, 틀려요, 다. 웬만큼.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할게요. 자, 뚜리뱅크죠, 뚜리뱅크. 어디? 땡큐 노란공. 우즈님 100개 땡큐 요렇게. 쌉쌀이었음. 오우, 땡큐, 오탭님. 땡큐, 오탭님. 6811번째 팬가입, 텅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캠캠. 18.1년에 매일 2시간. 이 2시간이 게임이 되면 안 되고요. 1시간 게임, 1시간 연습량. 그렇게 돼가지고, 1년 매일 치면은, 18점이, 제가 봤을 땐 25점 가능합니다. 25점. 연습을 1시간씩 매일 한다면. 매일 한다면, 1시간씩. 25점 가능해요. 25점 가능해요. 오늘 경기력 좋다고? 오늘 형이 운동하고 좀 이거 벨트 좀 하고 했더니 좀 좋네. 괜찮네, 몸이. 네, 알겠습니다. 잘 바꿔놓을게요. 이걸 꾸준히 좀 하려고. 당분간 형술좀 접어야겠다. 주말에만 먹자, 우리. 당분간은. 이러다가 여케미한테 지겠어, 당구. 여러분들. 요즘 여케미한테 좀 졌거든. 당구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우리 두께파는 제가 이겨야죠,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당구를 못 쳐도 우리 두께파한테는 이겨야지. 그죠? 자, 넘버 1위, 넘버 3한테 두드러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넘버 1위, 넘버 3한테 두드러 맞으면은, 요놈이 큰일 납니다. 큰일 해내요. 큰일 나, 여러분들. 알죠? 이놈 죽어요, 넘버 1. 넘버 1 죽어. 넘버 1 죽어. 이 넘버 3이 죽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그죠? 안 돼. 만약에 저 잘못되면, 목 애들이 뿜진다고, 저. 큰일 안 돼. 안 돼, 안 돼. 두께파 가입조건 있냐고요? 구장이 자주 와야죠. 구장이 자주 와야 하고,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 성격이 좋아야 합니다. 저희는 성격만 봅니다, 성격.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야나영, 나이 말해도 되나? 일단 45세 오버 나야나영 여러분들 두께 42, 자탕이 40, 그 다음에 노마워 39, 그 다음에 캠캠이 36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데 5명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뭐 그냥 놀 때는 여러분들 거의 뭐 그냥 편한 친구처럼 놀아요. 진짜로. 술 먹을 때는 거의 친구처럼. 당달파는 좀 엄격합니다. 여러분들 당달파는 좀 엄격해요. 당달파는. 해커파는 몰라요. 해커파는 뭐 엄격 그런 게 없어요. 규율이 없어. 해커파는 개판 5분 운전 같아. 애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자를 안 되겠다고요? 오자 뭐
마인드만 뭐 농담 정도 다할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5자도 5자 6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5자 6자 당달파 넘버 1은 당달이죠. 자, 30도 가능하지. 30도 가능하지. 자, 원투 뚜리 두께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 한점 남은 상황에서 특점을 성공했고 공세개 모두 정지했습니다. 근데 궁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때 점수는 인정되는 겁니까? 자, 이 질문 참 애매한데요. 원래는 공이 멈췄으니까 인정은 되죠, 원래는. 그죠? 근데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바꿨으면은 솔직히 인정 안 된다고 해야지, 마지막 한 점에서는. 저도 그런 경우 잘 모르겠는데, 원래 중간에 공이 멈췄다, 그러면 득점은 돼요. 그 점수는. 근데 참 애매하네요, 그게. 1점 남은 상태라서. 그쵸? 자, 내일 12시에는 저희 여자 BJ 4명, 아, 3명의 포달까지 4명. 이렇게 해주고 서바이벌을 쳐서 1등한테 복코테 풀세트를 줍니다. 복코테 풀세트를 줘요.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점수가 다 그만 해가지고 공잘 받는 사람 이기던지 뱅크샷 2개 치면 우승할 것 같아. 모르겠어, 탕탕탕아. 그건 안 맞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거는 맞았다고 해도 좀 그렇고, 공 바꿔 쳤는데. 아니, 아, 제 공이 나가면 센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칠때 상대방이 것이 나가면 센터. 그리고 본인 것이 날아갔다. 그러면 초구 자리. 빨간 공 나갔다. 원래 여기 초구 칠때 여기 자리. 1번, 2번, 3번이면 1번 자리. 자. 아, 울산에 내려오시면 디스크 한 방에 고쳐드린다고? 울산, 왜또 울산이야? 떡대도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1번은 빨간 공. 그죠? 1번은 빨간 공. 2번은 남의 공, 상대방 공, 3번은 내 공. 오케이? 오케이? 당달이 요즘 당구를 봐서는 뭐 기가 막힌데 속도가 좋아졌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당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는 건좀 좋아요. 보는 건. 몸 상태가 맛이 가서 그런지 상대방 보는 스타일은 좋아요. 사람들 거 많이 봐가지고 구질 같은 거 봤을 때딱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어떻다 뭐 이런 거좀 있어.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저보다 고점자니까. 그죠? 저보다 고점자니까 제가 말은 못하죠. 근데 뭐 당달은 뭐 친구니까 말해도 되지. 저보다 고점자에도. 당구회초님 2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뚜개형 뜨아쪼꼬 당달님도 한 잔씩 하셔요. 땡큐 바리 당구해줘야. 땡큐. 나 맥심 한잔 줘, 맥심. 맥심. 아이고, 사이다 형, 어서오세요. 그래서, 자신감은 있어요. 당구를 좀더 오래 치면은 잘칠 자신은 있어. 막 선수만큼은 아니고, 여러분들. 선수만큼은 아니고, 잘칠 자신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뒤돌, 옆돌, 앞돌, 비껴 뒤돌 이네 개만 잘 치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당구 이네 개만 잘 치잖아요. 이네 개에서 실수를 얼마나 적게 하냐 해서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 다 보면은 선수들이고 다 보면은 이네 가지를 정말로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것 같아. 난구 쳐봤자 난구. 난구 쳐봤자야. 물론 난구 선수면 다 쳐야죠. 어려운 거. 근데 난구보다는 이네 개만 잘 쳐도 그리고 포지션 무조건 포지션 이 포지션을 하면서 실패를 그 성공률을 올려야겠지. 그러면 기가 막힌데 그게 안 되겠죠, 잘. 그죠?
아, 공방 열심히 하라고? 공방 누구 줄라고? 아, 못하겠어, 공방. 요즘, 아, 요즘 팁을, 해커 팁, 요즘 그 분량 많다고 했잖아요. 다 보냈다고요? 좀 계속 깔아줘야 돼. 큰일 났어. 아, 힘들어. 아니야, 바지 벗어! 안 돼, 그러지 마. 바지 벗어! 그러지 마. 오늘 게임 수 많아. 안 돼. 안 돼. 그 대회 얘기는 여러분 들었죠? 해커한테. 대회 이야기. 대회 이야기는 들었죠? 어? 두께의 노예. 그래. 어서 와라. 그래. 그래. 노예는 하지 말고 내가 언제 노예 시켰니? 난 노예 같은 거안 시켜. 그러지 마. 자. 아니에요. 민 멋져브로님 안 뻑뻑해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여러분들. 부드러워요. 장부의손님 10개 쌉싸비오스 두개형 이번에 우승 가자. 우승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쳐볼게요. 열심히 쳐볼게. 선방 같은 걸로 끼워서 큐대 깎는 기계도 큐대를 깎는다고? 어디를요? 그거는 완전히 살벌한 데고 팀 멀었어요. 1080형님 멀었습니다. 저 선발전요? 아, 저 시드 받아야죠. 시드. 제가 선발전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제가 선발전 하면요, 둘이 계속 BJ 봐야 돼, 방송 때, 여러분들. 아, 선발전 나가라고 할수 있는데, 저거면 개꿀 빨아요. 당구만 치고. 화요일부터 계속. 다음 대회 안내 좀 해달라고요? 다음 대회. 정확하게 아직 공지를 못 봤는데, 1등 1200만원. 여러분들. 1200만원. 이건 확실하고요. 2등, 모르고요. 뭐 한, 그래도 한400 주지 않을까? 모르겠네, 얼만지. 3등, 그 다음에 64강까지 줍니다. 64강이 10만원이에요. 64강. 이게 본선이죠, 본선.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금 확보. 2등 500, 2등 500. 그러니까 64강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확보예요, 상금은.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여기서 뭐냐면, 여기 지금 더원 파트너스 대표님께서 나옵니다, 이번 대회.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바리. 근데 이번 더원 파트너스 대표님이 나와요. 그러면 시드권 하나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시드권 3장만 자기한테 쓰기 기회를 달래. 가능하다고 해서 총 4장이 나갑니다, 시드권. 그리고 저희가 12장을 갖고 있어요, 시드권. 근데 이 12장을 쓰진 않아요. 저번처럼 35점 이상 고점자를 안 부릅니다, 이번엔. 이번엔 안 불러요. 32점, 35점 전부 다 선발전 통과해야 돼, 이제. 왜냐면 고점자에게 이 시드권을 주니까 저점자들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드권을 고점자 안 줍니다, 이제. 이제 시드권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 시드권을 저번처럼 뭐 두께씨를 이겨라, 뭐를 이겨라 이걸로 풀 거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참가를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4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그리고 마지막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이렇게 4일. 12일 동안 선발전 합니다. 12일 동안. 하루에 4장씩. 하루에 4장씩 나갑니다. 4장. 4장씩 나가는 거예요. 4장. 그래서 총 48장이 선발전에서 나가는 거죠. 자, 화요일 날 만약에 40명이 왔다, 구장에. 화요일 날 구장에 40명이 왔다. 그러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9점부터 뭐 32점까지 있다고 치면, 밑에서부터 10명씩 끊습니다. 이렇게 10명씩.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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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그래서 이 10명에서 1등한 사람 한 장, 그 다음 파트 10명에서 한 장, 그 다음 10명에서 한 장, 그 다음 10명에서 한 장. 짬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짬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점수끼리 쳐가지고 한장 주는 거예요. 신청은 당일날 받습니다. 당일날. 당일날. 아이고, 갈비살 사 먹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시간은 9시입니다. 저녁 9시. 저녁 9시고요. 끝나는 시간, 대충 끝나는 시간 2시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선발전 통과한다고 보면은, 5시간
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다니고 바쁘다 그런 분들은 금요일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금요일날 아니면 하루 연차 돼가지고 예, 월차 돼가지고 한번 오시면 되고. 쪼꼬님 카톡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냐고요? 채팅으로 가능하죠. 채팅으로. 쪼꼬 카톡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카톡 안 돼요. 자, 그렇게 이 정도 설명하면 됐죠? 그리고 3주가 끝난다 그러면 자 대진표 뽑고 그 다음부터 바로 본선 들어가죠. 본선 바로 본선 들어갑니다. 에? 두께형님 바보가 아닌데 말씀하시는 게 똑똑하시네요. 아유 바보는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큐드롱님 100개 땡 큐삽삽요스 패커 큐 가방 들고 합숙 좀 하고 올게요. 64강 가자. 두께형 한 잔 드세요. 아 땡큐 큐드롱아. 그래 합숙하고 와라. 여기로 온다고? 아니면 다른 데서 합숙한다고? 자 이번에는 64강부터 상금이 있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 64강부터 상금이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울랄라님. 아 울랄라야 너 천안 울랄라야? 그냥 오면 돼. 카톡 신청 안 받아. 그냥 와. 아 이분은 왜 가면 썼냐고요? 대충 생각해보세요. 못생겼거나 그죠? 그럼 얼굴 보여주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지. 못생겼거나 얼굴을 가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왜 가면 쓰겠어. 장갑 왜 껴요 장갑. 장갑 왜 껴 장갑. 장갑. 춥거나 손이 못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다음주 울 구장 시합이 있는데요. 32강 담타 포너마트 가볍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 즐기세요 그냥. 조언은 필요 없고 즐기시면 돼요. 즐기십시오. 즐기면 됩니다. 즐기시면 돼요. 자 원 투 뚜리 쿠션 돌죠. 돌고 길게 됩니다. 소개팅 진행됐냐고? 아직 없는데 소개팅이? 아직 없어 상황. 100게임 0.8이면 3점 나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35 100게임이 0.8이면 3점 나도 됩니다. 계속 가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자기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다 매일 참가해도 돼요. 계속 돈으로 때우는 거죠. 한 번은 얻어 걸리겠지. 예, 가능해요. 당구를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참가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 근데 쪼꼬 카톡을 줄 순 없어. 요즘 세상이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세요. 지연이까 까꿍님 오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세요. 꼬꼬한테 혹시 카톡 줄 수 있냐고. 저한테 전화 안되고. 오셔가지고 친해지면은 카톡 주겠지 뭐. 자 원뱅크 걸어칩니다. 원 투 실어 압돌. 당대표님 내가 말하는데요 당대표님은 5만원 쓰면은 시작하자마자 1탈 해가지고 아이고 두께형 아, 내일 한번 더 올게요. 네. 다음날 왔다 1탈. 아 두께형 내일은 진짜 잘 칠게요. 다시 와가지고 두께형 한번 이겼어요. 두께형 한번 이겼어. 그리고 2탈 두께형 좀만 연습하고 다음주에 한번 올게요. 뭐 안봐도 비디오지 뭐. 안봐도 비디오야. 아 또 승부욕을 뭐 그런 거 아니고 눈에 훤히 보여. 뭐 훤히 보여. 일단 와봐. 일단 오고 치는 거 좀 보자고. 아니 몇 점 치는데 한 20, 한 5점 치나? 저 정도면 25점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사이즈가. 25점 안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번 대회
제가 봤을 땐 맥스가 32점일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32점 이상 오버? 오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명 있지, 양깨형. 양깨형은 본방이니까 나오겠죠. 양깨형도 참, 양깨형 여러분들 시드권 없어요. 사냥개도 시드권 없습니다. 선발전 참가합니다. 17점? 그냥 당구 치지 말고 대표로 남어. 대표로 남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당대표 오케이? 자, 에이, 마스터 손님 들어가십시오. 푹 쉬세요. 마스크님도 제가 봤을 때, 첫째 주 4주, 4번. 둘째 주 4번. 셋째 주 4번이죠. 마스크님도, 이 선발전을 따기 위해서는 최하 3번은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마스크님. 3번 이상은 참가해야 할것 같죠? 느낌이. 한 방에 못 가겠죠? 프리패스는 안될것 같죠? 가능한가요? 마스크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54, 0.56, 25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고? 야, 형이 그래도 멘트는 괜찮은 편이야. 10중이 너? 너도 3번 이상이야. 너도 3번 이상. 왜냐면 비슷한, 같은 점수에서 치니까 3번 이상이지, 거의. 거의. 1년 안에 머리 삭발시킨다고? 에휴, 어떡해. 1년 안에는 내가 그냥 해줄게. 당대표야, 그냥 1년 안에 내가 그냥 머리 밀어줄게, 삭발. 여자친구 사귀면은, 여자친구 사겨가지고, 여자친구하고 나하고의 믿음이 탄탄해졌다. 여자친구하고 나하고의 믿음이 탄탄해졌다. 그러면 밀어줄게. 근데 만약에 아직 믿음이 안 갔어. 내가 삭발하면 여자친구가 깨질 것 같아. 그럼 아직 못 민다. 그건 좀 이해해줘라. 자, 밉니다. 시원하게 밀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부산버스 여수와 나띵이죠. 회전을 많이 먹나요? 촤아! 지렸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중이 여러분들 멘트 죽입니다. 두께만 없으면 할 만하다고. 형은 시드권 받을란다. 형 시드권 받을란다. 근데 형좀 당구가 마탱이 가가지고 모르겠다. 짧게 치는 겁니다. 짧게. 원, 투. 14장 시드권은 여러분들 이벤트로 할 거예요. 두께씨를 이겨라, 뭐를 해라, 뭐 이런 이벤트. 아니요, 시드권은 아직 안 해요. 마지막 다 끝나고 할 거예요, 시드권은. 나중에. 밀어치기 설명했잖아요, 오끈호님, 제가. 다음 주부터니까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 4장입니다, 하루에 4장. 하루에 4장. 투뱅크샷. 치리냐? 아, 끌렸어. 끌렸어. 지금 아니 지금은 아니지. 여성 BJ 예비는 화금. 자, 직접인가요? 뒤로인가요? 뒤로 쳐야겠죠? 그러나 조금 짰다. 조금 짰다. 자, 그리고 자, 레이션을 칠 건데요. 레이션 한번 튕기면 거의 앞으로 빠지겠죠? 아, 그래요. 당구 마스커님, 저희 단골이죠. 단골. 저희 단골이죠. 당구 마스커님. 그죠? 저도 당구 마스커님 거몇번 봤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거 하나 저도 봤죠. 예. 좋은 거,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봤습니다. 예. 좋아, 내용이. 당구마스크님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좋아요. 언제 당구마스크님 유튜브 그거 할때 제가 한번 참가할까? 응? 당구마스크님 제가 공좀 알려줄게요. 아함. 자, 원, 투, 쓰리, 뿅스. 그 좋습니다. 좋아요. 자,
자, 원, 투, 쓰리. 그죠? 원, 투, 쓰리. 그.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님. 자, 원, 투, 쓰리 앤드 포. 쓰리로 맞으면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포로 맞으면 당구 인사는 마스크님 생략해 11,111원 주세요. 쌉싸비오스 커피 한 잔의 용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님. 사실은 뻥이었어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뻥이었어요. 어허. 야, 일단 음료수는 줘봐라. 먹튀 하자. 음료수는 먹고 튀자. 뜨아 마리우스. 자, 원, 투, 쓰리. 착, 이렇게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님, 경기도 쪽 같은데요? 경기도. 경기도 쪽 같아요. 자, 흰공 앞돌 갑니다. 원, 투, 쓰리. 아니, 저희 팀원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갈수 있으면 갈게요. 진짜로. 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혼자 하면 진짜 무조건 갑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셋이 하는 거라서, 여기 여자 BJ도 있고, 상의는 해야 하니까. 팀원이잖아요, 팀. 팀. 팀끼리는 서로 상의해야죠. 그거 안 하면 팀 오래 못 합니다, 여러분들. 자. 땡큐, 뚜아바리오스! 땡큐.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스크님. 언제든지, 이번 주에 아무 때나 오세요. 이번 주에 아무 때나 오시면 칠게요, 마스크님. 이때 알아놔야 나중에 전국대회하면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전국대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원래 지금 하려고 하는 대회가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전국대회.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하려고 했어요. 일요일날 여러분들 방송 없는 일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구장 섭외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구장 섭외가 안 돼. 왜냐면 이 전국대회를 크게 하려면은 일요일마다 일요일 3주, 일요일 3주를 거쳐서 그죠? 일요일 3주에 거쳐서 예선전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날 이때 본선하고 결승을 해야 하는데 결승을 여러분들 이때 해야 하는데 이 일요일날 세 번을 연속으로 빌려줄 만한 구장이 섭외가 안 돼. 그래갖고 못 해요. 그래갖고 포기했습니다 지금.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구장 해커 구장이 만약에 테이블이 30개가 넘는다 가능하지. 지연이 까꿍맨님 5만원 쌉싸비오스. 저하고는 인연이 아닌 방송 같지만 쪼꼬님 택시비라도 떼주셨으면 좋겠네요. 승승장구하십시오. 굿바이. 아이고 지연이까 까꿍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대 30대 있는 구장 거의 없지. 저 일산 쪽에 있고 뭐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아이고 골드 찰스님. 아 여러분들 그 가방 있죠? 가방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내일 택배 날라갑니다. 내일 택배 날라가요. 골드 찰스님도 가방인가?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찰스님 가방으로 기억하는데 나도. 가방이죠? 가방. 예. 자기가 오늘 방송 끝나고 꼭 보내주십시오. 가방 당첨되신 분들 있죠? 제가 갖고 있긴 하는데 혹시 누락될지 모르니까 예. 다시 한번 본인이 원하는 색깔 홈페이지 들어가면 색깔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색깔 나와 있어요. 원하는 색깔 그다음에 원 포켓인지 쓰리 포켓인지 이거 정확히 안 알려주면은 그냥 랜덤으로 날아갑니다. 그냥 랜덤으로 날아가요. 그죠? 랜덤으로 뭐 날아갑니까? 예.
부장에 둥글러 다니는 그냥 일반 가방 있죠? 그거 보냅니다, 그냥 제가. 자, 아 포크테프 세트예요? 잠깐만, 포크테프 세트라고? 그거 바로 보냈어야 하는데 제가 왜안 보냈지? 알겠습니다. 오, 그거는 바로 보낼게요. 그거는 내일 바로 보낼게요.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 안 됐네. 해커 구력 대대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대가 엄청 나겠죠? 중대. 자, 원, 투, 쓰리. 유튜브는 계좌가 아마 될 건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계좌가 안 돼요. 계좌 말하는 순간 정지 먹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자, 엽돌 나왔어요. 당달 또왜 이래? 갑자기 당구가. 자, 얇게 치면서 돌리고요. 그죠? 내공은 뒤에서 캐 먹어야 돼. 뒤에서. 뒤에서 캐 먹어야 돼. 그래야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얇은 두께. 얇은 두께를 가서 요렇게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얇게. 아니, 지금 해커팁 없어요. 지금 해커팁 없어가지고 풀세트에는 고리나 팁 들어갑니다. 아, 좀 웃기잖아요. 고리나 보코테큐인데 여기 해커팁 붙였다?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고리나 큐에는 고리나 팁이 붙어 있고, 그죠? 한밭 큐에는 한밭 팁이 붙어 있고, 몰리나리 큐에는 몰리나리 팁이 붙어 있겠죠. 자, 그. 자, 그리고 옆돌인가요? 뒤돌인가요? 해커큐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 올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넣어놓긴 했어요. 넣어놓긴 했는데 큐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예. 디자인은 넣어놨습니다. 디자인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3개 모델. 3개에서 4개 모델인데, 봐야죠, 그때.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조금 공설명보다는 좀 이런저런 소통은, 저는 소통을 좀 많이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3주간 선발전에 4주간 대회니까 총 7주간을 할 건데, 그죠? 이번 주는 좀 설렁설렁 소통하면서, 그죠? 인생 이야기 좀 하면서, 뭐, 뻘소리 좀 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자, 엽돌 가죠. 엽돌.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은 되는 엽돌. 굿. 자, 요거 요거 어렵네. 저는 당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치고요. 그 다음에 포켓 조금 치고, 그리고 대대는 이제 4년 됐어요. 4년. 4년 좀 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 쳤다고 봐야죠. 두께씨는 언제 모아가지고 본인 구장 차린다고? 전 당구장 안 차릴 건데? 당구장 안 차릴 건데요? 근데 당대표님은 형이라고 불렀다가 두께씨라고 불렀다가 술 먹으면 형이라고 부르고 술안 먹으면은 두께씨라고 부르는구만? 나도 형이라고 부를 때만 반말이 하네? 안 좋습니다, 시프레니님. 그 다이 한 대를 놓을 거를 그냥 구장에다 놓는 게 좋아요. 구장에다 미리 돈 내는 게 나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내꿈 뭐냐고? 내 꿈은 두 가지가 있지. 내 꿈은 첫 번째,
이제 우리 팀끼리 전국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거. 방송.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국에 있는 당구장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거 하고, 두 번째 꿈은 이제 뭐 와이프랑 애들이랑 전국에서 두세 번째 갈때 같이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방송하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꿈이지 뭐. 지금 현재는 바뀔 수도 있어. 근데 현재는 그게 꿈이야. 아니, 35점 꿈 아니에요. 이거는 꿈 아니야. 40점까지는 어차피 가요, 여러분들. 40점까지 간다니까. 몇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간다고. 40점까지 가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 무조건. 맞아 있는 40점이야.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전국 일주. 아니, 틀립니다. 오태님. 틀려요, 그거는. 그건 틀립니다. 집에 다이 놓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이 놓으면은 한 맥시멈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뜨겁잖아. 여기다 고추 말립니다. 고추. 여기다 고추 말려요. 시골은 무조건 고추 말립니다. 여기다 그냥 100%. 여기다가 장판 깔아놓고 여기다 고추 말려요,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아, 돌침대는 턱 돌아가고. 자, 회전 많이 주고 길게 치겠죠, 여러분들. 근데 뭐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20년 지나면 기후가 개판돼 가지고, 여러분들, 해가 별로 안뜰 수도 있어, 진짜로. 해가 별로 안 뜨고 맨 비고 비 오고 막 이럴 수 있어 가지고, 그때 되면 이거 한 2천만 원될 수도 있어. 2천만 원될 수도 있어. 고추 말리라고. 고추 말리고 온돌 침대로 가능하지, 그때는. 자, 요거 요렇게 치면서 5 쿠션으로 갑니다. 일적분은 요리 빼고요. 요리 앞으로 빼요. 앞으로. 앞으로. 응? 그래요? 군산 형님? 아, 그래. 맥캠프님 막 별걸 다 하네? 2040년대 한국 평균도가 6도라고? 그렇게 춥다고? 아, 그럴 수 있지. 자, 요거 앞돌 가나요? 앞돌 가는데 일적구 어떻게 키스 빼나요? 사이로 에이끼 헤헤이. 전기장판은 불날 수가 있잖아. 에헤이, 참나. 길림, 전기장판은 불날 수가 있잖아. 여기는 불안 나. 여기는 24시간 여기 열선 틀어놔도 불안 난다고. 참. 당달한테 졌습니다, 아까. 열심히 치다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지. 전기 장판에 있는 고추 말린 거랑, 여러분들, 에? 이 온돌에 고추 말린 거랑, 여러분들, 맛 자체가 틀리지, 참. 에? 맛 자체가 틀리지. 그죠? 맛 자체가 틀려. 해커 연봉? 아이, 리코물님. 지금 두 개씩 있는데 뭔 해커 연봉을 물어봐. 두께 연봉을 물어봐야지. 참나. 접색이 좋았다. 자, 다시 한번 옆돌 갑니다. 왼쪽으로. 원, 투, 쓰리. 야, 이렇게 치면서 45점 안 논다. 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완전 개꿀로 치잖아, 당구. 여러분들, 당구 개꿀로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설렁설렁 쳐갖고 두개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20이닝이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쳐야 돼? 몇 점을, 에버가 몇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좀 5점 올려놔야 돼. 응? 뭐, 이제 뭐라고 하니까 또 삑사리 한번 하고. 아, 또 맛이 가네, 진짜. 응? 맛이 가. 참, 맛이 가네. 2점 올리고 5점 올리려면 맞는 거지. 비율 따라서 가는 거죠. 비율 따라서 가는 거야. 지금 뭐, 아, 저 시급지 아니냐고? 알아 생각하세요. 시급까지는 아니고. 시급까지는 아니고. 아, 두부장입니다. 두부장. 여러분들. 저 두부장이에요. 두 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렸나 보네? 저 부장입니다. 당달보다 한급 높아요, 여러분들. 예? 한 급보단 솔직히 높을 수 있어. 예? 당달이 다섯 급이면 여러분들, 저는 한 일곱 급 돼요, 일곱 급. 왜 그러십니까? 예? 참. 그러니까, 덕유산 호랑이님. 덕유산 호랑이가 32점 넣나, 지금? 32점 올렸죠, 덕유산님. 어떻게 이기냐고. 아, 저희도 나오죠. 간혹. 20이닝. 이거 매번 나와야 하잖아. 이거 이렇게 나가면 쫄려서 치겠냐고. 한 25안에 5점 쳤어. 근데 이렇게 나가고 있어. 이거 쫄리지. 극치님. 그런 거는 저랑 소주 몇번 먹으면 알려줄게, 답. 극치님! 극치님! 그거 알려줘봐. 극치님. 가족관계하고, 주민등 등본하고, 그 다음에, 연봉 얼마고, 그 다음에, 집 어디고, 통장 얼마 있고, 이거 다 알려주면 다 알려줄게. 그거 알려주면 나도 알려줄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해야지. 왜 나한테만 물어봐? 알려줘! 알려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자. 25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겠다고요? 에, 좀 걸리죠. 좀 걸려요. 25점에서는 조금 머물러 줘야 돼요. 에. 자. 다 알려준다, 나도 알려준다니까. 그 서류 야, 그래. 가지고 오면은 나도 극치 너희 귀에다가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줄게. 서류 그거 내가 눈으로만 보고 보내줄게. 복사 안 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와봐. 보고 바로 돌려줄게. 우리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그거 사진 찍고 그런 사람 아니야. 가지고 와봐. 알았어. 좋았어.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애들이 마음에 들었어. 가지고 와. 그래. 아, 나이는 말하지 말고. 나이는 말하지 말고 뭐 실제로 봐야지 그거는 뭐. 30살이라고? 머리 박어. 대가리 박어. 체금 한번 할 테니까, 체금 풀 때까지 대가리 박어. 체금 30초 풀릴 때까지 대가리 박어. 어디서 3자가 지금 4자한테 떼! 대가리 박어. 옥구노님은 2자야. 2자야, 옥구노님은. 1분 박어. 체금 2번. 1분 대가리 박어. 참나 많네. 박을 사람 많네, 대가리. 참. 쪼꼬 너도 이자 너 대가리 박어. 쪼꼬 대가리 박어. 1분 동안 박어 대가리. 겁나네 대가리 박을 사람. 어? 겁나. 형은 사자야. 여자는 대가리 못 박죠. 여자는 대가리 박으면 바로 꼬꾸라지죠. 그치, 님 열개 쌉싸비오스. 하하. 꾸벅. 그래. 아, 누가 박으라고 써? 누가 박으라고 써? 쪼갱, 니가 책임했지? 쪼꼬 너 책임했지? 허허, 책임하지 말라니까. 쪼꼬야, 책임하지 마. 책임하니까 안 되지. 책임하는 거 아니야. 채팅은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책임하지 마. 지금도 책임 없어. 여러분들, 지금도 책임 없어요. 좋습니다. 자, 옆돌 갑니다. 옆돌, 어떻게? 옆돌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삼촌이라고 하지 마라. 같이 금방 가. 뭐 삼촌이야, 형이라고 불러. 그러지 마. 네가 나한테 삼촌이라고 부른 순간 나는 20대 여성을 만날 수가 없다. 미리 말한다. 네가 나한테 삼촌이라는 순간 나는 20대 여성을 만날 수가 없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강퇴당한다, 나한테. 아,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말하지 마, 그런 말. 아니, 쪼갱하고 오늘 카톡은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쪼갱이랑 카톡 했어. 어제 쪼갱이 구장에 왔거든요. 구장이 왔는데, 구장이 와가지고 소주 먹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약침을 맞았단 말이야. 약침 맞는 날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약침 맞는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술을 못 먹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미안하다고 카톡이 하느라고. 그래서 아니, 쪼갱이 나갔네, 입에서. 아니, 여러분들, 제가 40이에요. 아니, 42야. 42인데 진짜 여러분들 이상하게 29까지 만날 수 있잖아. 진짜. 아니, 안 만날 건데 가능하잖아. 가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4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하고 만날 수 있잖아. 가능하잖아. 그죠? 안 만날게. 안 만나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안 만날게요. 아니, 안 만날게. 안 만날게. 29살 여성분이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해도 안 만날게요. 여러분들이 때문에 제가 말할게요. 아, 시청자분들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해갖고 안 만날게요, 절대. 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만날 테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안 만날게요. 자. 아이, 또왜 그래요, 맨카프님? 자, 좋아요. 5 쿠션 마리우스. 5 쿠션 마리우스. 뭐라고요? 특히 팁 작업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중에 가도 되나요? 아, 팁을 붙이려고 한다고요? 팁 붙이는 건 아무 때나 다 가능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압돌 갑니다. 압돌. 여러분들, 압돌 가요. 압돌. 압돌. 욕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착하면 좋겠어. 착하면. 그 나머지 1점. 마무, 의리, 경기, 끝났네요. 그냥 날려가도 되죠, 이런 거는. 끝났죠. 끝났습니다.